자, 33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심지어 누가 무엇할 때 요거 있죠? 자, 심지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자, 그런데 우리 as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as, simple as, 명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명사만큼 심플한 이렇게 되겠죠? 즉, 뭐만큼 심플한 거야? 스크류드라이버를 집는 것만큼이나 명백하게 쉬운 무언가가 되겠죠? 이렇게 수식할 수 있을까? 스크류드라이버를 집는 것만큼이나 아주 분명하게 단순한 무언가를 우리가 할 때 그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사한대요. 우리가 쉬운 뭔가를 할 때 우리의 뇌가 자동으로 뭐 한대? 우리는 이제 literally 하면 이거 자주 나오고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 그대로 feel things. 뭔가를 느껴. 근데 뭘 가지고서? With the end of the screwdriver. 그 스크류드라이버의 끝. 끝의 머리죠, 끝의 머리. 그 끝을 가지고서도 뭔가를 느낀다 이거예요. 자, when we extend a hand, 우리가 손을 뻗을 때, 이거 뭐 뻗다, 연장하다 이거죠. 우리가 손을 뻗어서 무엇을 할 때? 집을 때죠. 손을 뻗어서 집다. 무엇을? 스크류드라이버를 집을 때. 자, 그때 우리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자, take the length of the letter into account.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단은 여기에서 외워야 할 거는 take 명사 into account. 요거예요. take 명사 into account. 명사를 고려하다. 명사를 고려하다. 자, 우리는 자동적으로 길이. 근데 무엇의 길이야?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letter 하면 뭐니? letter. 이거 보고 편지 막 이런 사람 없겠지? 우리 former와 letter 뭐야? former. letter. 그렇지.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서 비교를 할 때, 나열을 할 때, 두 가지를 나열했을 때 앞에 나온 게 전자, 뒤에 나온 게 후자잖아. 앞에 두 가지가 뭐랑 뭐가 있었어, 명사? 손이 있고 스크류드라이버가 있잖아. 손을 뻗어서 스크류드라이버를 쥘 때. 손과 스크류드라이버가 나왔어. 그 중에서 후자는 뭐야? 그렇지, 얘죠. 우리가 손을 뻗어서 스크류드라이버를 쥐었을 때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스크류드라이버, 후자의 길이를 고려를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probe. 우리 probe라고 하면은 뭐 탐사하다, 탐구하다 이거죠. 무엇을? difficult to reach places. 우리 reach라고 하면은 손을 뻗다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뻗다. 도달하다도 있지만 손을 뻗기에 어려운 그런 장소를 우리가 탐사를 한대. 뭘 가지고서? 그 연장된 끝을 가지고서. 이거 연장하다죠? 연장된 끝이라는 게 뭐야? 원래 우리 손만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장된 끝이 생겼어. 즉 뭘 통해서? 스크류드라이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comprehend,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What we are exploring. explore 하면 뭐야? 우리 탐구하다.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즉 뭐야? 이거 무슨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야?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스크류드라이버를 잡고서 띡띡띡띡띡 하면서 여기 있나 없나?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크류드라이버를 집었을 때 자동으로 아, 이 스크류드라이버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로 이게 건드려보면 되겠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furthermore 하면 더욱이잖아.
더욱이 우리는 we instantly 즉각적으로죠. 즉각적으로 자 더욱이 우리는 즉각적으로 regard 우리 regard를 보는 순간 as를 찾아주셔야 돼요. regard는 뭐니? 간주하다잖아. 무엇을 무엇으로 간주하다. 얘네는 거의 세트로 같이 나와요.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 screwdriver we are holding 우리가 쥐고 있는 스크류드라이버가 되겠죠.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스크류드라이버를 뭐라고 여겨요? 우리의 스크류드라이버라고 여긴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Get possessive about it. 자, 어떻게 하게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possessive 하면은 소유욕이 생긴, 소유하고 싶은 이거예요. possess가 소유하다잖아. 그러니까 소유하고픈 이겁니다. 그 스크류드라이버에 대해서 소유욕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가 스크류드라이버 짓는 순간 아 이거는 내 거지. 내 스크류드라이버. 이거에 대해서 소유의 의식이 생긴다 이거예요. We do the same. 우리는 같은 것을 합니다. With the much more complex tools. 우리가 사용하는 훨씬 더 복잡한 도구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해요. 어디에서?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 스크류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도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다른 상황에서도. The cars we pilot. 자, 우리가 파일럿하는, 우리 파일럿 동사로는 운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self-driving car라고도 하지만 autopilot car라고도 해요.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파일럿한다. 운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행하는 그런 차가 자 instantaneously and automatically 자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 도구가 나의 연장된 팔이 되고 우리의 차는 우리 자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because of this 자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bangs his fist. 우리 fist 하면 주먹이잖아. 우리 그 뭐냐 막 뭐 래퍼들 서로 막 요 막 하면서 주먹 빙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Yo, man, what's up? 막 하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fist bang. bang fist라 그래요. fist를 bang 한다. 이래서요? bang his fist on. 자, 근데 그의 주먹을 어디에다가? on our car's hood. 후드가 뭐야? 자동차의 후드는 이 앞에 앞판 있잖아. 앞에 넓은 판. 거기 후드예요. 누군가 그 주먹을 내 주먹이 아니라 차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군가가. 근데 누가 뭐 하고 나서? After we have irritated him at a crosswalk. 자, 우리가 crosswalk 하면 이게 뭐 횡단보도죠.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그를 irritate 하면 짜증나게 하다죠.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그를 짜증나게 하고 난 후에 그가 누군가가 주먹으로 우리 차의 후드를 쳤어요. 뭐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우리가 막 뭐 욕을 했나 봐. 야! 막 하면서. 그랬더니 걔가 팡 쳤어. 그러면은 we 어떻게 한다는 거야? Take it personally. 우리 take it personally. Take personally 하면 뭐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다. 되게 감정상해하면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다. Take personally. 우리가 그걸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This is not always reasonable. 이게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야. 자, 우리 nonetheless 중요하죠.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Without the extension. Extension은 뭐야? 연장이잖아. 그런데 무엇의 어디로의 연장이야? 우리 자아를 기계에다가 연장시키는 것이 없이는 그것이 자 그것은 이제 이시고 투가 나왔죠. 뭐 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야? 운전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거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차와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조차 못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속 자 빈칸이
우리가 굉장히 쉬운 걸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빈칸을 한다잖아. 우리의 뇌가 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답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우리의 뇌가 조절을 한대요. 그런데 누가 무엇을 하도록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what it considers body. 자, 이 it은요, 뇌죠, 뇌. 자, 우리 consider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 A를 B라고 여기다. 여기에 주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주어가 A를 B라고 여기다. 원래 이렇게 쓰죠. 그런데 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어가 B라고 여기다죠. 그런데 그 앞에 관계사 what이 왔어. 이거 뭐야? 주어가 B라고 여기는 것이 되겠죠. 이런 구조예요. body라고, 뇌가 몸이라고 여기다. 근데 여기는 것. 우리의 뇌가 몸이라 여기는 것이 뭘 포함하도록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툴을 포함시키도록, 우리 몸에다가. 포함시키도록 그것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 몸에 대한 개념을 그 도구까지 포함시키도록 뇌가 그걸 조절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adjust, 목적어 투부정사. 얘가 요거 하도록 조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내용은 쉽지만 사실 답 찾기가 선지 구성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이해되시죠?